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우와, 놀이공원이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서 놀아요. 빨리요. 올리, 천천히 가야지. 놀이공원에는 상어들이 많아서 혼자 빨리 가면 위험하단다. 다 같이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만. 이제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다닐게요. 야! 잘 살려줘! 말처럼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했는데. 어? 뭐라고? 친구들이 상어 가족 찾는 걸 도와준다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사라진 가족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가보자.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온통 파란색 상어밖에 없어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무리 봐도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제발 아빠면 좋겠다. 아이, 누구야? 어? 누가 내 휴식을 방해하는 거야?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아빠를 찾고 있었는데 대관람차에 온통 파란색 상어가 가득해서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빠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고, 아기 상어였구나. 아빠 상어를 분명 이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다른 칸을 한번 찾아볼래?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꼭 아빠 상어를 찾으면 좋겠다. 어, 올리? 올리 목소린데? 올리야! 아빠는 여기 있어! 어? 친구들,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분명 아빠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아빠!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아이고, 우리 올리가 많이 놀랐구나. 상어들이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대관람차까지 휩쓸려왔지 뭐야. 아빠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빠는 대관람차에서 다른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올리는 다른 놀이기구 근처를 찾아봐 주겠니? 네, 아빠. 친구들! 우리 여기서 엄마 상어를 같이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혹시 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까? 엄마? 아,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응? 찾았다! 엄마! 아, 이게 뭐야? 휴지잖아. 그만, 그만! 휴지가 계속 나와. 아유, 누구야? 어? 누가 내 휴지를 다 가져간 거야? 죄송해요. 분홍색 휴지가 흔들리길래 엄마인 줄 알았네.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혹시
혹시 저 분홍색 꼬리가 엄마 상어? 엄마!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미안.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엄마도 정말 놀랐어.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야. 아, 그런데 올리, 엄마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우선 화장실을 다녀올게. 혹시 그동안 남은 가족들을 찾아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엄마. 걱정 마세요. 우와, 솜사탕 너무 맛있겠다. 아이스크림도 있네.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먹지? 아차차!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할머니 상어부터 찾아야 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서 할머니 상어 목소리가 들려. 친구들, 저쪽으로 가보자. 어? 도둑 할머니 상어잖아. 도둑이야, 도둑! 여기 도둑 있어요. 도둑이 풍선 훔쳐가요. 아기 상어야, 고맙구나. 덕분에 풍선 도둑을 잡았어. 안 돼! 이 아기 상어, 두고 보자! 풍선 도둑도 잡았으니까 이제 진짜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안경 쓴 주황색 상어를 찾아보자. 저기 안경이 보여.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할머니 상어. 할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왔구나. 마침 너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단다. 무슨 맛이 제일 먹고 싶니? 우와, 저는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친구들, 우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라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실 거야. 어? 할아버지가 아니네. 아기 상어야, 너도 같이 춤추지 않을래? 저는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요. 할아버지를 찾으면 다 같이 재밌게 춤춰요. 그래, 꼭 할아버지와 함께 춤추러 와야 해. 응? 어? 저기 연두색 상어가 있다. 할아버지 상어가 분명해. 어? 에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상어 풍선이었네. 우리 할아버지는 흥이 많으니까 저기 춤추고 있는 상어가 할아버지 상어일 거야. 야호! 드디어 다 찾았다. 홀리야, 같이 춤추자. 엄마, 아빠, 할머니, 어서 와서 같이 춤춰요. 신난다.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준 덕분에 놀이공원에서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그런데 가족들을 찾느라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했어. 올리, 이제 가족들도 다 모였으니 지금부터 신나게 놀면 되지. 대관람차,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다 타는 거야. 맛있는 간식도 먹고 다 같이 춤도 추고. 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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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응?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인형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인형들이라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인형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인형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인형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트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아?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인형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홀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올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우와!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잉? 이건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인형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홀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으아!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 놓을 테니 올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흥! 너?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흥!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익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익룡을 몰래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익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익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익룡이 깨어나겠어. 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우와.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익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익룡이 깨어났다!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익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둘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익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익룡 사이야! 우리가 대왕 익룡을 물리쳤다! 상어 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더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어? 저게 뭐지? 컵케이크잖아? 맛있어 보이는데. 뭐라? 여기 편지가 놓여있어. 응? 상어 가족에게. 저번에 도둑질한 건 미안해. 이건 사과의 의미로 우리가 만든 컵케이크야. 맛있게 먹어줘. 그리고 우리의 사과를 받아줘. 올리, 어? 뭐하니? 엄마! 이것 봐요.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 집 앞에 컵케이크를 놓고 갔어요. 어? 저번에 도둑질한 거 미안하다고 편지도 써두었고요. 아, 그러니? 우와, 냄새가 정말 좋은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자.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액큐! 뭐지? 몸이 이상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그 컵케이크 먹으면 안 돼. 어떡해, 이 컵케이크를 먹고 가족들이 모두 작아져 버렸어. 친구들, 아무래도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한테 작아지는 독이 든 컵케이크를 준 것 같아. 어떡하지? 뭐? 내 뒤에 도둑 상어 가족이 있다고? 도둑 상어 가족, 당장 우리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우리 미다니, 어디 맛 좀 봐라. 후! 안 돼! 그만해! 어디 한번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보라지. 친구들, 어떡하지?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 작아져 버려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아, 핑크퐁이라면 해결책을 알지도 몰라. 도움을 요청해보자. 핑크퐁, 도와줘! 아기 상어야,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도둑 상어 가족이 준 컵케이크를 먹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작아져 버렸어. 뭐? 가족들은 다들 괜찮으셔? 도둑 상어 가족이 입김으로 날려버려서 모두 어딨는지 모르겠어. 걱정 마, 아기 상어야. 내가 몸이 다시 커지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 우선 내가 돋보기를 가져다 줄게. 작아진 가족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와, 고마워, 핑크퐁. 아기 상어야, 많이 기다렸지? 나도 어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게. 가족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을 테니 어서 모두를 찾아줘. 고마워, 핑크퐁. 친구들, 나랑 같이 가족들을 찾아줘. 아이 참, 어딨지? 여길 한번 볼까? 파란색이 잔뜩 있어. 아빠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파란색 꼬리? 아빠? 포크였구나.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럼 혹시 이 파란색 꼬리가 아빠 상어? 찾았다! 아빠 상어다! 아빠,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난 괜찮아, 올리. 찾아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어서 다른 가족들을 찾으러 가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긴 아무도 없는 걸까? 아빠, 우리 한번 다른 곳부터 볼까요? 그래. 어? 어, 친구들! 인형의 집이 방금 흔들거렸지 않아? 여길 한번 볼까?
여기 분홍색 물건이 가득해. 친구들 말처럼 엄마 상어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여기 있다! 엄마 상어! 에이, 인형의 거울이잖아.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렇다면 대체 엄마 상어는 어디 있을까? 혹시 저 침대 뒤에 있는 분홍색 꼬리일까? 찾았다! 엄마 상어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나는 괜찮단다. 찾아줘서 고마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얼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어서 다른 방으로 가봐요. 또 어디에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여기? 여기? 욕조에 보글보글 거품이 가득한데 여기도 한번 볼까? 우와! 여기에 주황색 물건이 가득해! 여기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지도 몰라.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주황색 꼬리다! 할머니 상어가 확실해! 아, 윌리엄이잖아? 너 여기서 뭐해? 나? 그냥 목욕하고 있던 중이었어.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꼬리가 할머니 상어의 꼬리일까? 주황색 꼬리! 확실해! 할머니 상어의 꼬리야! 자! 찾았다! 할머니 상어! 찾아줘서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할머니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돼요! 어서 가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거실은 너무 넓어서 찾기 힘들 것 같아. 아? 혹시 저 서랍장 앞? 초록색 물건이 가득한 걸 보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이번엔 한 번에 찾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험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에구구, 난 괜찮다. 오랜만에 힘을 썼더니 조금 허리가 아픈 것뿐이란다. 휴... 깜짝 놀랐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기 상어야, 어? 나왔어. 핑크퐁이다. 어서 같이 나가봐요. 자, 여기 마법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먹으면 원래 크기로 돌아갈 거예요. 고마워, 핑크퐁. 어서 먹어보자꾸나. 우리 모두 돌아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우리 괜찮아. 모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 아기 상어와 핑크퐁 덕분에 더 위험해지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아기 상어.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찾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아참,
핑크퐁과 친구들이 우릴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나 아빠 상어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같이 맛있게 먹자. 우와, 아빠 최고! 친구들, 어서 가보자! 사라진 산타, 상어 가족 숨바꼭질.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올리, 응? 빨리 자야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놓고 가신단다. 아이. 어서 자야지.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부릉부릉 멋있는 장난감 자동차? 아니면 달콤한 조개사탕? 어라? 선물이 없네? 도대체 선물은 어디로 간 거야? 올리, 무슨 일이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리 찾아봐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요. 올리, 울지 마. 우리가 좀 더 찾아볼게. 아이고. 올해 선물은 정말 없는 걸까? 어? 뭐지? 산타 할아버지 사진 대신 악당 문어 사진이 생겼어. 악당 문어가 산타 마을에 침입한 게 분명해. 친구들, 나랑 같이 선물 공장에 가서 산타 마을 친구들을 구하자. 못된 악당 문어, 당장 멈춰! 선물 공장을 산타 마을 친구들에게 돌려줘. 어림없는 소리. 선물 공장을 순순히 돌려줄 순 없지. 꼭 산타 마을 친구들을 찾아서 선물 공장을 되돌려 놓아야 해. 그럼 일단 선물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자. 여긴 편지방인 것 같아. 우와! 전 세계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들이 이 방에 모여 있네. 어서 편지 요정을 찾아보자. 편지 요정 어디 있나? 빨강 모자. 편지 요정, 편지 요정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길쭉한 꼬리가 보여. 혹시 편지 요정? 아, 리본 끈이었네. 혹시 이 꼬리가 편지 요정? 편지 요정아, 괜찮아? 아기 상어야, 낙당 문어를 피하려다가 우편함 깊숙한 곳에 박히고 말았어. 어? 고마워, 아기 상어야. 정말 다행이야. 혹시 다른 친구들은 어디로 숨었는지 아니? 선물 요정은 선물 포장방에 숨어있을 거야. 선물 요정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찾기 쉬울 거야. 알겠어. 나는 선물 포장방으로 가서 선물 요정을 찾을게. 너는 편지방에서 남은 편지들을 정리해줘. 응, 아기 상어야. 잘 부탁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선물들 사이에서 선물 요정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선물 요정 찾는 것을 도와줘. 선물 요정 어디 있나? 초록 모자. 선물 요정, 선물 요정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초록색이 보여. 분명 선물 요정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어. 선물 요정이 분명해. 장난감 블록이었네. 어? 저기 초록색 모자다. 이번엔 선물 요정이 틀림없어. 찾았다, 선물 요정. 선물 요정아, 괜찮아? 악당 문어, 가만두지 않겠다. 난 악당 문어가 아니야. 어? 아기 상어구나. 악당 문어가 다시 쳐들어온 줄 알았어.
나는 선물 공장을 구하기 위해 왔어. 혹시 해마 친구가 어디에 숨었는지 아니? 해마 친구는 먹는 것을 좋아해서 무언가 먹고 있을 텐데. 당근 농장에 가보면 되겠다. 알겠어. 내가 해마 친구를 어서 찾아올게. 고마워, 아기상어야. 우와, 당근 정말 많다. 여기서 해마 친구를 어떻게 찾지? 해마 친구 어디 있나? 귀여운 해마 친구, 해마 친구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뿔이 보여. 해마 친구가 분명해. 아, 눈사람 손이었네. 아추! 으악! 내 코! 눈사람아, 걱정 마. 이 당근으로 코를 만들어줄게. 고마워, 아기상어야. 그럼 해마 친구는 어디 있는 걸까? 어? 저기 해마 친구의 꼬리다. 휴,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요정들을 만나서 다 함께 산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보자.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거지? 살려주세요. 저기 있다. 어?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쩌지? 걱정 마. 내가 다녀올게. 아기상어야, 조심해.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구해드릴게요. 산타상 어디 있나? 복실복실 하얀 수염. 산타상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하얀 수염? 산타 할아버지다! 에이, 솜사탕이었잖아.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어? 찾았다! 산타 할아버지! 영차! 영차! 아이고! 아, 어쩌지? 나 혼자서는 산타 할아버지를 구할 수가 없어. 친구들! 우리 편지 요정과 선물 요정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친구들아, 어서 와서 나를 좀 도와줘. 할아버지, 지금 요정들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아기상어야, 우리 왔어. 요정들아, 어서 도와줘.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아버지를 구할 수가 있어. 영차! 영차! 내가 하나, 둘, 셋을 셀 테니까 셋 할 때 다 같이 당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산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난 괜찮단다. 악당 문어가 선물 공장을 빼앗기 전에 얼른 요정들을 찾아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요정들과 해마 친구를 모두 찾았어요. 오. 야, 이럴 수가. 산타와 요정들을 모두 찾아내다니. 이번엔 물러서지만 다음번엔 내가 꼭 산타 마을을 접수하겠어. 악당 문어를 물리쳤다.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이제 친구들에게 선물 배달을 해주러 가요.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 덕분에 악당 문어를 물리치고 선물 공장을 되찾아올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산타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선물 배달 잘 부탁드립니다. 아기 상어야, 나랑 같이 배달을 하러 가지 않을래? 친구들을 사랑하는 아기 상어의 마음도 같이 배달되면 좋겠구나. 우와, 정말이야? 좋아요. 허허허,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마법 지도를 펼치는 순간 상어 가족은 절대로 바다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상어 가족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저게 뭐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이게 뭐지? 어우, 눈부셔. 제도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으이, 무서워. 와, 우주다! 깜짝이야!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우선 아빠 상어부터 찾아보자. 나 혼자라서 무서우니까 꼭 도와줘야 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파란색이 보여. 아빠 상어가 분명해. 제발 아빠면 좋겠다. 삐리삐리. 나는 파란색 외계인. 너는 누구냐? 삐리삐리. 나는 지구에서 온 아기 상어. 아빠 상어를 찾고 있다. 아하. 저쪽에서 아빠 상어를 본 것 같다. 삐리삐리. 고맙다, 삐리삐리. 찾았다, 아빠 상어! 올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빠를 못 찾을까봐 무서웠어요. 이제 아빠랑 함께니까 무서워하지 마.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찾으러 가볼까?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빠! 저기 문이 생겼어요! 어서 저 문으로 들어가 봐요! 어? 여긴 또 어디야? 달콤한 냄새! 올리, 여기는 디저트 나라인가 봐! 초콜릿과 사탕이 가득한 세상이라니! 너무 행복해! 뭐부터 먹어야 하지? 올리,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엄마 상어를 찾아야지. 아차차. 아빠는 저쪽으로 가볼 테니 올리 너는 이 주변을 찾아보렴. 네.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엄마! 어라, 사탕이었네. 동글동글한 사탕이 엄마 머리인 줄 알았어. 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엄마를 찾기 전까진 먹을 수 없어. 엄마! 어디 계세요? 어? 올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과자집 안에 숨어 있었단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어서 할머니를 찾으러 가요. 좋아.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를 모두 찾아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 이번에도 문이 생겼다.
어서 문으로 들어가요. 내 몸이 왜 이래? 동그란 내 몸이 삐뚤빼뚤해졌어. 오. 어, 세상에, 게임 속으로 들어왔어. 게임이요? 빨리 할머니 상어를 찾아서 여길 벗어나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게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얼른 할머니 상어를 구하고 탈출하자. 제가 빨리 가서 할머니 상어를 구할게요. 올리, 조심해. 친구들, 내가 안전하게 할머니 상어를 구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 올리야!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따가워! 아이고! 할머니, 제가 구하러 왔어요. 올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다들 피해! 커다란 물고기가 쫓아오고 있어. 할머니, 일단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우와, 엄청 커다란 성 안에 들어왔어. 올리, 우린 커다란 물고기가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을게. 할아버지 상어를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할아버지 꼬리다. 어? 어? 요정이네? 여긴 요정들이 사는 곳인가 봐.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 계시지? 아기 상어구나. 할아버지는 저쪽에 요정 할머니와 계실 거야. 할아버지! 드디어 우리 가족을 모두 찾았어. 아기 상어야, 마법 문을 통해 잘 찾아왔구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 저를요? 도둑 상어 가족이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요정 마을에까지 들려서 우리 모두 상어 가족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역시 도둑 상어 가족이 범인이었어. 자, 이제 이 마법 문으로 나가면 도둑 상어 가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할 거야. 가서 본때를 보여주렴. 그리고 이 마법 가루를 챙겨가면 도움이 될 거야. 아기 상어야, 부디 몸 조심하렴. 요정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꼭 도둑 상어 가족을 혼내줄게요. 이게 뭐야? 온 세상이 깜깜해졌잖아. 도둑 상어 가족 가만두지 않겠어. 어? 아기 상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려고? 우와! 바다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운하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바다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친구들, 덕분에 상어 가족을 모두 찾고 바다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